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카라의 사랑둥이 막내 허영지.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러블리함을 의인하는 사람이 바로 영지인데요. 제목마저 LOVE. 달달함이 한도 초과라 노래 듣고 뮤비만 봐도 당 충전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 오늘은요 수요일 러브 에피소드가 아닌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초대석에서 허영지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아, 신인 가수 영지입니다. 아, 더 좋은 네. 거 있잖아요. 5세대 대표 여자 솔로 가수. 네. 저 언니가 네. 그것 좀 그만 말하라고 창피하다 그래서. 아, 허성현 씨가요? 네, 허성현 씨가. 아, 왜 그 네. 타이틀 좋은데요, 왜? 네, 5세대 여자 솔로 신인 가수 허영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쁘다. 오, 아니, 그 항상 수요일 날 러브 게임 오랫동안 했는데 수요일 날도 이렇게 좀 안 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바로 이제 바로 죄송해요부터 시작하고 할게요. 정말 허영지 씨가 이번에 5세대 대표 여성 솔로 가수로 여러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음악적인 건 물론이고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맞아요. 제가 첫날 보고 우리 러브게임에도 이렇게 좀 와달라. 맞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만으로 29살인데 네. 그 이제 음악 방송을 가면 누구보다 화려하게 하고 있어요. 힘을 많이 줍니다. 아, 네. 많이 줄 때요. 네. 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네. 수수하게만 해도 너무 이쁘고 그런데 아. 저는 조금 힘을 줘야 되더라고요. 아니, 줘야 그래서. 돼요, 줘야 네. 돼요. 이번에 아주 뭐 여성 솔로 가수 대전이었습니다. 세정 씨 나왔죠, 맞아요. 채연 씨 나왔죠, 맞아요. 화사 씨 나왔죠. 네. 굉장히 지금 쟁쟁하거든요. 네. 저희끼리 또 사이좋게 네. 엔딩에서 잘 네. 하고 있죠. 견뎌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음악 방송에 솔로 여가서 혼자 덜렁 있으면 그 굉장히 외롭대요. 맞아요. 외롭대요. 근데 그래도 네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네. 엔딩 때 무조건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첫 주 때 이제 세정 씨랑 채연 씨랑 다 2주 차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꼭 앞쪽에 안 서도 됐었는데 네, 네 제가 네. 데리고 갔습니다.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네. 그래서 친구들 그래도 언니가 나오셨으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또 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네.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럼요. 미주 씨처럼 네. 무비스타 할 때 혼자 딱 여성 네. 솔로 갔으면 네. 참 그게 불편하대요. 그러니까요. 미주의 멘탈도 대단해서. 네. 근데 잘 견뎌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허영지 씨 굉장히 행복한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일주일 보니까 어때요? 제가 체질이더라고요. 예. 아, 그래.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엄청 떨렸는데 예. 지금은 막 아, 이때 뭐 하지? 아, 이때는 좀 이렇게도 해 볼까? 이러면서 막 그거 생각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막 더 뭐 다른 방송사 타 방송사들 네. 다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쵸. 그 옛날 정말 옛날 아. 이번 카라 컴백 때 말고 예. 정말 옛날 생각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야. 여기서 이렇게 대기실에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어머.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또 막 연기자의 느낌에 빠져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때가 있나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가수를 할 때인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니까 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중간에 애매하게 나왔으면 제가 또 이렇게까지 아. 못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네네. 네. 아 오늘 영상으로 나중에 봐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지금. 화려한 핑크 티에다가 러블리함을 의인화한 예, 그 형상 그대로 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허영지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만들어봤어요. 허영지 씨가 94년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94년에 사랑받았던 음악 그리고 허영지 씨 10살 때 10년 뒤에 2004년에 사랑받았던 음악을 크로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들으면 10살 때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예, 옛날이 또 생각날 수도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먼저 2004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와, 이 춤 기억하고 허영지 씨가 지금 예, 춤을 네. 보여줬습니다. 이 노래는 또 특별해요. 예. 저한테 저 언니가 예.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예. 언니가 스스로 허보아라고 하고 다녀가지고 아, 언니가 허성현 예. 씨가 그 초등학교 이름 쓰는 난에 계속 네. 허보아라고 써가지고 아.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아 언니가. 그런 에피소드 예. 있었어요? 네네, 그 정도로 그래서. 좋아했었어요? 네. 예, 그때 난리 났던 곡입니다. 네. 그 당시에 맞아요. My name is 보아. 보아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알린 예, 우리 넘버원 뮤지션 보아 My name 이 곡이 2004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속삭임 바로 지금부터 모두 시작된다면 불러줄 너무 유명한 곡이고 너무나 유명한 춤입니다. 맞아요. My name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 씨가 예 뭐 뮤지션으로 아티스트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만 이번 주에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에서 예 드라마로도 맞아요.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그 보아가 이 보아가 맞나 예,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 예. 연기로서도 너무 멋있으시고 그렇죠. 무대에서도 정말 장악력이 엄청나신 엄청나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정말 볼 예. 때마다 와 하면서 허영지 씨 혹시 탐나는 역할 아 이제 이 가수 활동이 끝나고 나면 나한테 이런 드라마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엄청 딥한 아 어두운 캐릭터 네네 어두운 캐릭터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예.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님 예. 같은 그런 예. 캐릭터를 한번 네네 해보고 아, 싶어요.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에 네. 그저 절실한 역할 네. 예. 지금 이 머리를 하고 이 말을 하니까 너무 네, 안 어울리네요. 근데 이 머리 풀으면 또 어울립니다 아, 여러분 그쵸, 네. 아저씨의 아이유 씨 같은 역할 예, 혹시 제작하 분들 우리 허영지 씨 앞으로 연락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보아 하면 아시아의 별 이게 독보적인 수식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아별. 네. 혹시 허영지 씨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수식어? 아별 2. 아별 2. 아별 2가 한번 되고 아, 그럼 이제 아시아까지 진출을 이제 널리 네. 널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광고주가 사랑하는 아이돌 뭐 이렇게 오, 그런 거로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광고 있어요? 이번 음악 활동하면서 아 저는 사실은 음료 좀 네. 상큼한 음료들 오늘 있잖아요. 이번에 헤어가 네. 오렌지 컬러여가지고 오렌지 뭐 이런 탄산 이런 거요. 정말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청통 튀는 탄산 예. 음료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아 네네. 누구보다 상큼하게 만들어줄게요. 그 음료를.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상큼한 예, 음료 네.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띠링.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독보적인 예능 캐릭터를 가진 이미주. 너 나의 동료가 되라. 혼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미주가 1994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미주 무비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허영지 씨와 미주 씨가 찐치는 건 뭐 알고 있었지만 예. 이번에 음악방송에서 미주 스타 네. 엔딩에 손바닥에 그 정도 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제 제가 아니, 그 정도면 연인인데 네. 이제 또 저보다 4개월 선배시거든요. 예. 5세대 그렇죠. 여자 솔로. 그렇죠. 4개월 선배시라고 예. 자기가 또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어떤 조언? 엔딩 포즈 한번 추천해달라고 선배님 한번 추천해주세요 했는데 받아야죠 추천. 이미주 사랑해를 적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이미주 별을 네, 미주 왜냐 무비스타니까 예. 미주 스타 한 다음에 왼손에는 러브를 적었거든요. 야, 정말 이거는 네. 정말 엔딩에 그렇게 그쵸? 한다는 거는 네. 대단한 친분이에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또 있어요. 네네. 그 감독님이 그 녹화가 끝나고 네. 저한테 아 영희 씨 너무 잘 봤어요. 근데 미주 스타가 뭐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미국의 땅을 산 줄 알고 아, 제가 미주 정말로 스타. 정말로 아~ 네 혹시 미주가 그 혹시 그렇지 왜냐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엔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주 별 그걸로 네. 아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 저도 있으면 좋죠라고 아~ 하고 그냥 네 웃으면서 아, 서영지 씨는 미국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뭘 기다려? 미주 씨가 독보적인 네. 출근길 포즈로 굉장히 아,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서영지 씨도 이제 출근길 촬영하는데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세상 참하게 갔어가지고 제가 네. 또 그런 거는 미주 씨처럼 또 철판을 못 갈아가지고 예, 제가 예, 예. 네. 러블리하게 네, 러블리하게 아니 이번에 출근길에는 LOV2로 네. 그 출근길 한번 사진 한 네 컷 정도 맞아요. 인생 네 컷처럼 네. 네. 그것도 하고 또 이렇게 풍선도 들고 또 가고 네,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길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아 미주 씨가 또 예능에서 블루칩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허영지 씨 혹시 이번에 탐나는 예능 있었어요? 아 여기 좀 해보고 싶다.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걸 연관지어가지고 네. 좀 구사들끼리 네. 좀 요즘 여행 가는 그 배우분들끼리도 많이 많죠. 가고 하잖아요. 네. 아 저희 구사에 정말 보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면 오. 네. 그 음향 감독님이 귀가 찢어져서 오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재밌게 아니 네, 근데 너무 괜찮은 건데 구사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네. 근데 환상적인 구사 라인은 뭐 유명하잖아요 네, 예전부터 네. 예 근데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세대를 이어가지고 약간 구사 네. 라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혹시 같이 가고 싶은 구사 두 명만 추천해주고 가세요 여행 가면 이제, 바이브가 잘 맞을 친구 미주랑 이제 효정 네네, 효정이랑 뭐 슬기 어머 최고의 뭐 구사다 이렇게, 네네, 감독님들 뭐,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지영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그렇죠. 함께 가면 어떨까 맞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라인업이 너무 좋아서 그쵸. 그리고 다 개성들이 다 달라서 다 달라요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연락 달라고 많이 하네요 네. 아, 오늘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2004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공기반 소리밤의 정석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네, Be It Raining 2004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레이닝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와우. 빠른 구사예요. 예. 근육도 찢고 무대도 찢는 몬스타엑스의 형원 주원이 1994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몬스타엑스 드라마 라마마 예 드라마 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형원 씨가 네. 예 구삼이랑 이제 친구지만 빠른 그러니까 구사인데 빠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구사로 예 몬스타엑스 샤노 형원 씨가 너튜브 못 말리는 여행사의 이제 호스트로 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튜브 콘텐츠 하면 우리 또 허영지 씨가 네. 예, 아이돌 민원실 호스트로 꽤 오래됐죠. 또 SBS 또 너튜브 채널에서 네. 열심히 또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때요? 좀 어려운 점 하나, 좋은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점은 이제 아이돌 친구분들이 이 고민들이 대부분 네.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이렇게 비슷해지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뭐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갈되고 있어요. 저희 경험이 정말 경험을 쏟아부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사실 허영지 씨 예. 고민이기도 한데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좀 고갈되고 있어가지고 어렵네.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상담해주면 또 기가 막히게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어떤 주제로 하면은 좋을까요? 뭐 자신 있는 분야 뭐 어떻게 회사 몰래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한참 또 활동할 때니까 네네 이런 네. 거 네 그런 거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허영지 씨한테 특화된 이런 고민이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좋은 점은 뭡니까? 해보니까. 좋은 점은 제가 이제 미리 겪었었던 일들이니까 예. 말을 이제 해주면 이 친구들이 굳이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시행착오를 안 겪고 예. 안 겪을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예. 뭐 지금 당장 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을 해주면 정말로 너무 이해가 좋아하더라고요. 빨라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가 되니까 네. 제가 좀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람이 네. 있네요. 엄청 뿌듯해요. 예.
그 촬영을 하고 나면 아, 괜히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영지 씨의 또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때는 2세대 아이돌로 아, 또 그때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2세대. 오늘은 5세대 아이돌입니다. 네네.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4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노래가 나온 지 20년이 다 돼간다는데 와, 여전히 축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축가 장인 노을 청혼이 2004년 노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네, 결혼식에 가서도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요즘 이 곡은 정말 친구들이 찐친들이 이 네.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그쵸? 네, 정말 네, 명곡인 것 같아요. 아니 허성현 씨 결혼하면 허영지 씨가 축가 부르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 왜요? 아 그냥 눈 보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언니 지금 안 갈 것 같은데. 아유. 아,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네. 아니 이 노래 나온 지 20년 됐다니까. 뭐 네. 20년 후에는 갈 거잖아요. 얘네들. 언니 화이팅. 아니 이번에 허성현 씨가 토이토이토이 전체 앨범 타이틀도 아이디어를 주고 맞아요. 예. 네. 언니 반응 어떻습니까? 언니가 엄청 뿌듯해하고 계속 자기를 어필을 해달라고. 아 그래요? 제 앨범 말고요. 아 본인. 자, 네, 본인이 본인 타이틀명을 지은 거를 어필을 아. 꼭 해달라고.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어필을 우리가 첫날부터 했는데 네. 이제 그 뒤에 후속적으로 뭐 챌린지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거절을 하셨는지. 아니 계속 자기가 춤을 못 춘다고 거절하는데 아. 정말 LOV 챌린지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챌린지가 없거든요. 언니 또 거울 보고 집에서 연습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곧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그러니까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러브게임에서 말을 이제 던졌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허상현 씨가 오케이 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우리가 원하는 거죠.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언니 결혼을 제가 계속 생각한 게 방금도 얘기하면서 네. 언니랑 계속 제가 살고 싶어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죠. 둘이 사는 거 좋아요. 네. 근데 언니가 싫대요. 계속 싫어 이러는데 네. 제가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 그건 이제 허영지 씨 생각이고요. 예, 언니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언니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사랑해요 허성현 네, 씨.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영지 씨하고 이제 언니 얘기를 왜 또 이렇게 오래 하냐면 여기도 너튜브죠. 맞아요. 이 허자매. 네. 수요일 날도 우리가 간간히 이제 말씀드리기도 네. 했는데 자매들이 하는 컨텐츠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 낯술 컨텐츠가 또 계속 네, 네 낯술 네, 너무 효정 씨도 나오고 맞아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 지인 이제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승현 씨도 네 아니 맞아요. 근데 승현 씨 술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하이볼 한 잔 이렇게 마셔도 되고 꼭 낯술이라고 해서 아~ 네, 왜냐면 이게 게스트마다 딱 오는 분들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재밌더라고요. 국주 언니는 소주 세 병을 거기는 드시고 말술이고 하시고. 예, 예. 말술이고 그 한 시간 반 촬영하는데 네. 계속 어딘가에 쫓기듯이 아. 빨리 마셔야 된다. 한 시간 반 뒤면 아. 끝나니까 아 빨리 마셔야 된다고 컨텐츠를 예, 예, 예. 통해서 술을 음주를 하시는군요. 예, 예, 그분은 예. 근데 이제 뭐 한승현 씨처럼 술을 잘 못 드시는 네. 분은 그냥 하이볼을 한 잔 정도 한 잔에 또 토크를 얘기 또 아. 언니 스타일이 또 따로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재밌고 새롭더라고요. 네. 이제 게스트분을 같이 함께 하니까 저랑 언니 토크 스타일이 다르듯이 네. 또 게스트분도 다르니까 더 풍부해지고 좀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자매 컨텐츠에 나와줬으면 하는 분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그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네, 안 하신 우리 네, 왜냐면 아무래도 30대 아. 이제 저랑 언니랑 30대다 보니까 네. 그쪽 위주로 토크를 좀 하고 싶은 아. 궁금한 것도 많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예인 분들 아. 정말 뜬금 없어도 되니까 예. 그냥 용기 내서 용기만 내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진짜 포근히 안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근데 굉장히 특별하네요. 결혼을 안 한 분들 주로 네네. 이제 미혼을 아니 저는 이제 페이커 그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랑 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허자매 한번 네,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런데.
예. 예. 이제 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우리 허영지 씨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뭐 어떤 또 컨텐츠 하나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1994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사랑을 했다로 초통령에 등극한 아이콘의 맏형 진환이 1994년생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러블리한 허영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허영지 러브 게임 혹은 허영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04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레전드 데뷔곡입니다. 이 노래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게 데뷔곡이세요? 4년이었군요. 아니 처음부터 잘했어요. 와, 처음부터 대박이 네. 나셨네요. 완전 예,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2004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배님 부럽습니다. 예. 갖는 사랑인가 봐 네가 미워서 누굴 만나서 다시 시작해보려 해도 수많은 네 그리움 헤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고요.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힝! 눈물 애교 한 번으로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죠. 걸스데이의 막내 해리가 1994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유명한 안무인데요. 여러분 허영지 씨가 정확하게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곡이거든요. 반짝반짝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저께 연습실에서 연습한 것처럼 허영지 씨가 정확하게 이 안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04년 곡이라고요? 네, 2004년에 아니요, 아, 아니요. 94년, 94년. 94년생 가수. 아 미안합니다, 해리 씨. 94년생 가수. 아 미안해요. 네, 제가 이때 이제 뮤직비디오. 여기 연습생이었어가지고. 이제 뮤비를 찍었어요. 같이 뒤에서. 네. 그거 그래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안무가 다 기억나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 뮤비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허영지 씨를 찾을 수 없고 좀 자세히 아니, 그럼요, 보셔야 왜냐면 됩니다. 왜냐면 포커스가 이제 또 예. 걸스데이 언니들이니까. 와, 그때를 보니까 지금하고도 너무 또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진짜 막 완전 학생. 이제 화장도 그때 저희가 이렇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때 막 아, 너무 뭔가 그때 아, 참 재밌었어요? 네, 푸릇푸릇하고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 세트장이랑 네. 그리고 그 막 이제 걸스데이 언니들이랑 해리가 이제 딱 옷 입었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네, 거예요. 네, 이 노래 잘 됐잖아요. 아, 엄청. 그럼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 회사 이사님께서 네. 이거 잘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네. 생각보다 너무 근데 약하지 않나요? 아. 이랬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이사님께서 저한테 네. 그 다음 곡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님 했더니 너가 별로라 그러면 잘 되니까. 아이고야. 계속 세상에. 네, 그랬던 또 비하인드가 또 있어요. 아니 네. 허영지 씨가 곡을 정말 초이스를 잘한다고 느꼈다는 게 이번에 LOV 타이틀곡을 네. 제가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곡 중에 초이스한 건데 그 너무 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때도 그래서 너무 좋은 곡이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지 않나요? 일부러 이랬어요.
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반대로 말해야지 잘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랬던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허영지 씨 LOV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많은 곡들을 들었을 맞아요. 텐데. 근데 사실 딱 꽂히는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독보적이게 좋아가지고 거기 LOV 거기요. 맞아요. 그게 완전 초반부터 딱 그 가이드였어서 가지고 그 마이 데스티네이션 그 부분도 딱 가이드 가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듣자마자 이거는 집에 가면서도 저도 모르게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고 그쵸?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너무 좋다. 예. 지난번에 When I Move 할 때도 우리 팀원들이 곡을 140곡 들었다 그랬나요? 80곡. 근데 조금 더 플러스 하죠 뭐 언니. 140곡 정도. 네. 아니 80곡도 말이 80곡이지 여러분. 매일 10곡씩 얼마를 들어야 돼요? 저희가 녹음실에 모여서 그 80곡을 하루에 다 들었어요. 미쳤다. 5시간 반인가 걸리더라고요. 다들 나중에는 눈이 이렇게 풀려있는데 When I Move 한 정말 끝쪽에 나왔는데 예. 그때 다들 눈이 동그라지면서 이거다. 왜냐면 저희가 각자 체크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 곡 왜냐면 서로 나 이거 좋아하면 옆에서도 나 좋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조용히 체크를 해놓자 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가 제일 좋은지 봤는데 When I Move가 만장일치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 카라도 허영지 씨도 그렇고 곡 초이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곡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예. 자 계속해서 예 2004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가요계의 젊은 트로트 열풍을 불고 온 노래입니다. 장윤정 어머나 2004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우리 허영지 씨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야 우리 쏘게. 야 잘하죠 우리 허영지 씨 잘해요. 쏘게. 진짜 트로트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제 허영지 씨 추천이에요.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 음원을 사실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엄청 목소리가 또 애기셨어요 이때 또. 그러니까 장윤정 씨도 이때는 또 이런 창법으로 했네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노래의 스타일이. 다 준다는데 귀여운 소녀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탕 하나 주겠다 그러는 거. 그렇죠. 다 줄게요. 여러분 나중에 트로트 제작하실 분들 우리 허영지 씨 5세대이긴 한데 연락 주세요. 가능합니다. 우리 허영지 씨 진짜 그리고 정말 잘 어울려 허영지 씨랑. 다 연락 주세요. 네 뭐든지 요 부분 한번 부탁드려요. 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바람입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바라시면 안 돼요. 5세대 대표 여자 솔로 같습니다. 여러분 허영지 씨입니다. 연락주세요. 네 앞으로 한 20년 후에 이런 음악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지금 하면 또 상큼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셔도 돼요. 예. 아 네. 정말 트로트랑 잘 어울립니다. 장윤정 씨가 SBS 프로그램 도전천국의 MC를 꽤 오랫동안 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근데 맞아요. 허영지 씨도 코미디 빅리그를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5년이 넘었나? 뭐 5년 차. 네 5년 차에 딱 이제.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송 때는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 저 너무 사실 울컥해가지고 엔딩 멘트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 제가. 왜냐면 너무 울컥해서 빨리 그냥 후루룩 해버렸어요. 안 울려고. 그때 함께한 우리 개그맨 우리 언니 오빠들이 챌린지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 공개 안 된 것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선별해서 공개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공찬 씨하고 제 거는 네. 어떻게 우리는 좀 잘 촬영이 된 건지 아니면 좀 너무 형편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DSP 생각을 모르겠는 게 아직 왜 이렇게 공개를 느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꽁꽁 숨길 건 아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빨리 공개를 하면 좋겠는데 네. 답답하네요 이거는 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의기소침해졌어. 네. 아니, 아, 우리께 좀 마음에 안 들었나? 핫해서 뒤쪽으로 뺀 거예요. 아, 다행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앞쪽에 공개... 강지영 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지영 씨. 지영 씨. 예. 고마워요. 지영 씨 예. 너무 잘해줬더라고요. 그쵸? 귀엽게. 네. 아니 세상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동갑인데도 너무 사랑스럽게 한 거예요. 표정이랑 이런 거를. 그래서 안 내고 싶었어요. 저보다 사랑스럽게 해가지고 사실 안 내고 싶었다. 근데 네. 가장 첫 번째로 공개가 된 걸로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예. 너무 예. 사랑스러워서. 그 뒤에 이제 공개될 챌린지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많은
많은 개그우먼들이 또 해주셨고 네, 개그맨분들도 많이 해주셨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마 계속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새로 프로그램 또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챌린지를 찍고 했었어가지고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LOV 챌린지 그리고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 예. 진짜 한 번만 LOV 챌린지 쳐주시면 네. 다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만 관종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발 예 진짜 그리고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그 챌린지도 우리가 첫날부터 좀 많이 공지를 해드렸는데 네. 그 앨범 나온 첫날부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하고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반려견들하고 같이 하는 LOV 이 챌린지인데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할 때 이 할 네. 때는 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가 보여야 돼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반려견 챌린지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네. 재밌습니다. 기대할게요. 간식 꼭 주셔야 돼요. 네. 아 연습을 좀 해야 네. 되는군요. 이 할 때 좀 싫어해서 아. 네. 좀 간식을 먹여주면서 네. 아, 알겠습니다. 엄마 한 번만 부탁해 하면서 저도 했거든요. 우주, 우주. 네, 우주 네. 우주한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도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3위 공개할게요. 어머! 이 곡입니다. 축하 축하! 예! 전주부터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1994년에 태어난 여자 아이돌 비주얼이 미친 거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알죠. 러블리 한도 초가인 사랑둥이 저 허영지도 94년에 태어났어요. 첫 솔로 활동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허영지가 1994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허영지 씨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게 담겨서 네. 제가 카라테부터 허영지 씨 목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다른 느낌으로 이 녹음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신났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제 목소리를 그냥 온전히 확 다 표현할 수 있어서 네. 좀 그게 좀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룹일 때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융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좀 어쩔 땐 꾸며서 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앨범에서는 조금 그냥 온전히 허영지 목소리로 담을 수 있었어서 좋았습니다. 이 곡은 계속해서 들어도 거부감 없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맞아요, 예, 네.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솔로 여가수의 좀 부담은 팀을 할 때는 엔딩 요정의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솔로는 100% 나잖아요. 네. 사실 좀 숙제 같은 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어떻게 좀 남은 이제 또 일주일이 있는데 네. 아 근데 저 두렵지가 않은 게 네. 그 저는 사실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다 해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사실 의견은 구하지만 뭔가 제가 하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네. 좀 바로바로 생각나면 그걸 그대로 해버리는 네. 거여가지고 앞으로도 사실 괜찮아요.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네. 첫째 주는 너무 잘했습니다. 아, 음악 방송 너무 잘했고 마지막에 SBS 인기가요에서는 이모티콘까지 이용해서 네. 너무 자연스럽고 네. 귀엽고 했어요. 그것도 비하인드가 여기 네. 원래 붙여져 있던 친구였어요. 그 이모티콘이 네. 근데 아 너무 많아가지고 뗐는데 예. 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왔는데 예. 쓰고 싶다 해가지고 언니 이거 줘봐 해가지고 엔딩에 했는데, 너무 네. 잘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주머니에서 뭐 좀 꺼내겠다고 하고 했더니 뭔지는 안 알려드리니까 예. 좀 겁먹으셨었거든요. 아, 그렇죠. 갑자기 뭘 꺼내려나. 뭘 꺼내, 근데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딱 했는데 너무 네, 잘 담아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손바닥 엔딩도 했고 정말 예, 다양하게 예. 엔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혹시 비하인드 아직 공개 안 된 거 있습니까? 제가 LOVE를 원래 안무가 이제 LOVE인데 네. 그 뮤직비디오 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안무가 이쪽이었고 오른쪽부터 시작이었는데 네. 아, 시작이었거든요, 네. 원래.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찍고 모니터를 보니까 왼쪽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카메라로 찍으니까 반대로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멘붕이 왔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시간이 없어서 레슨을 두 번만 받고 이제 뮤비 촬영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바꾸면 답이 안 나온다 네. 해가지고 뮤비 때는 그냥 그래서 LOV가 계속 반대로 나와요. L이랑 E가 계속 반대로 뒤집혀 있어요. 아, 그 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아, 그게 원래 여러분 앵글이 우리가 거울 버전을 하는 게 카메라로 찍으면 이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안무 영상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맞아요. 거울 버전인지 맞아요. 예 아니면 반대로 외워서 네네. 연습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사고 많이 납니다. 예. 네.
이것만 당일에 가서 반대로 다시 하려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찍고 뮤직비디오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네. 완성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찾아보는 재미가 네, 있죠. 음방은 또 수정이 됐고. 아, 그렇죠. 네. 또 네. 앞으로 또 나올 재밌는 네, 막 안무 연습 영상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이거 처음 말하는 건데. 스포예요.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팬분들이 안무가... 왜냐면 계속 달라 그래요. 아, 근데 안무가 중간에 수정이 좀 됐나요? 음악 방송 할 때. 그죠? 네. 이거 엘로브 일단 완전 큰 수정이 됐고 네. 네,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건 사실 제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걸 지겨워해서 네. 좀 맨날 바꾸는 편이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남은 한 주 동안도 그런 게 조금씩 바뀔 예정이니까 여러분 맞아요.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래퍼와 가요계 디바 콜라보 제대로 터졌죠.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2004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친구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와우. 방탄소년단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중심 라인이죠. 리더 RM과 안무단장 JOB 1994년생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봐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BC 솔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7명 전원이 솔로 맞아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하고 싶은 음악을 다 이제 담았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팀도 중요하지만 또 솔로 컬러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이번에 허영지 씨도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본인이 네. 하고 싶은 음악 다 담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클라이맥스라는 곡에서는 우리 작사의 허영지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셈인데 맞아요. 지금 네. 흐르고 있고요. 어떤 네. 곡인지 곡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사를 하게 됐는지. 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가이드를 듣자마자 아, 이 곡은 꼭 우리 팬들 허밍이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고 느낀 곡인데 네. 저의 뭔가 마음을 잘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작가님 그 이제 글을 써주신 가사를 써주신 작가님이 마치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처럼 네. 너무 잘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짝 제가 또 얹어봤는데 뭔가 이 순간이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9년의 시간 동안 사실 팬분들도 뭔가 소속감도 잘 못 느끼고 예. 이렇게 저를 응원을 해줬지만 중간에 조금 방황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시기가 예. 맞아요. 제가 좀 뜸하고 하니까 팬들도 근데 그 자리를 기다려준 팬분들과 함께 이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노래를 담고 싶어서 예. 네, 그렇게 좀 써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클라이맥스입니다. 내 맞아요.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네, 그래서 예. 예전에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슴 벅찬 오르는 이 순간 마이 클라이맥스 이렇게 예. 예전에 저한테도 좀 들려주고 싶었고 네. 네, 뭔가 응원하는 네, 멋지다 허영지. 그렇죠, 멋지다. 네, 이 곡이 나가고 있어서 아마 허영지 씨한테 저작권료가 예, 들어갈 거예요. SBS 사랑해요.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2004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올 카시오페아 우리 허영지 씨 비거린 네 몸무게 가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안무도 외우고요. 모든 걸 알고 싶어 이런 내게 It's about the way you are 아, 이 곡입니다. 외로움을 말하지 Oh no 널 봐라 보이그룹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허영지 씨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머리를 비울 수가 있다던지 이렇게 있었던 이 바이브 너무 알아. 없어. 아 내 눈물 허영지 바이브. 와우. The way you are. 머리 이때, 기억나시죠? 아 완전 기억나죠. 네. 광고 들을게요. 잠깐만요. 아이고야. 노래 잘해, 춤 잘 춰, 연기까지 잘해. 에이. 만능 올라운더 수지가 1994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겨울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명곡이죠. 네, 겨울아이 들으면서 허영지 씨와는 마무리할 텐데 우리 올라운더 허영지 씨 항상 수요일에 러브 에피소드로 만나다가 맞아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 시간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수요일을 비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래서 제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 산들 씨가 네. 그렇게 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다 봤어요. 어, 오라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오셔서 제가 지금 여기 7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 그러시면 안 됐죠. 두 눈 시뻘겋게 뜨고. 그리고 죄송한데 예. 이번 주에서는 또 수요일 날 예. 우리 혜지 언니가 어, 네 네. 계속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예. 제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없는 사이에서 혜지 씨는 거기 그 자리 꼭 하고 싶대요. 안 돼요 언니. 언니 안 돼요. 제가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허영지 씨 위험해요. 네. 마지막 일주 활동 마무리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시잖아요. 허밍 따랑해요. 네. 귀엽게 네. 부탁드립니다. 둘, 셋. 우리 허밍이들 따롱해. 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